여기 노르웨이는 80%가 바닷가를 중심으로 해서 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똑같은 위도라고 해도 바닷가는 온화합니다. 따뜻한 멕시코 만류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오슬로는 서울보다 더 따뜻해요, 겨울에. 그런데 릴레 한마를 1994년도에 개최됐던 제17회 올림픽. 그 위도상으로 봤을 때는 오슬로하고 비슷하거든요. 근데 겨울이 되면은 영하 20도, 30도까지 내려갑니다. 그 이유가 바로 중부 내륙 산간 지역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연유 때문에 노르웨이 사람들은 80%가 바로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오슬로, 서쪽에 베르겐, 스타방에르, 그리고 트롬세, 트런헤임을 중심으로 해서 노르웨이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에 이 바이킹들도 마찬가지예요. 산 속에는 추웠기 때문에 바이킹들은 항상 어디에서 살았냐? 바로 피오르드 근처에서 살았거든요. 피오르드 근처가 따뜻하죠. 그래서 이제 현만에서 온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제 바이킹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계속해서 지금 산속으로 계속 이동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사람 거의 이제 못 보실 거예요. 내일도 사람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산 하나 넘으면 뭐 나오냐? 물 나오고, 산 하나 넘으면 물 나오고, 산 하나 넘으면 물 나오고, 그리고 호텔에 들어가시는 이제 그런 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레는 저희가 터널 엄청나게 보실 거예요. 100개 터널을 지나시거든요. 그래서 모레 아침에는 세계 최장의 터널 24.5km 터널, 마르달 터널도 지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그냥 밋밋한 그런 경치만 보셨다라고 하면 이제 노르웨이 내일부터는 와 탄성이 나오는 이제 그런 경치를 이제 보시는데 이게 전부 다 이제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노르웨이를 딱 들어오셨어요. 근데 주변에 보이는 거는 순전히 나무밖에 없거든요. 이제 노르웨이가 지금은 이제 환율이 떨어져서 10만 불 채 안 됩니다. 근데 가장 GNP가 높았을 때는 11만 불까지였었어요. 근데 이 작은 나라에서 인구도 550만 명밖에 안 되고 딱 주변을 보니까 산림자원밖에 없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먹고 잘 사는지 이제 도저히 궁금하실 거예요. 도대체 이 바이킹의 나라가 왜 갑자기 세계 최고의 부국이 됐을까라고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이 노르웨이가 잘 살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뭐냐? 바로 석유가 이곳에서 이제 생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석유 때문에 잘 살게 된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노르웨이가 되겠습니다. 1970년도까지는 그렇게 잘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 유전이 개발되고 나서 잘 살게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가 이제 환율이 많이 내려왔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기름값이 떨어져서 이게 이제 러시아하고 정말 많은 이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석유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는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첫 번째가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러시아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노르웨이예요. 그런데 이 북해산 브렌트유 노르웨이에서 나오는 이 기름 같은 경우에는 손님인지 알려줬어요. 저는 그 찌꺼기 요것만 설명드렸는데 저유황, 고유황이라고 있대요. 그래서 중동유 같은 경우에 고유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름의 질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저유황이에요. 그리고 찌꺼기가 없기 때문에 같은 배럴이라고 할지라도 대략 20% 정도 비싸게 팔려나가고 있는 그런 기름이 바로 북해산 브렌트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르웨이는 그 기름 덕분에 또 많은 돈을 이제 벌어들였었거든요. 그런데 이 푸틴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죠. 바로 크림반도를 이제 함락해버렸어요. 그래서 서방 세계에서 크림반도 우크라이나 가만히 둬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지 않고 이 전쟁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크림반도를 다시 푸틴이 자기 러시아 땅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거는 현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에서는 푸틴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다시 러시아를 보여줬다라고 해서 러시아는 선